굿모닝, 송쌤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도 부탁드려요. 미라클 모닝, 하루 한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공사모 카페, 그리고 제 밴드, 송쌤의 공인중개사법. 거기서 문제 푸시고, 해설 강의는 여기에서 유튜브 송쌤의 공인중개사법. 문제 풀게요. 17회 때 문제와 18회 때 문제를 제가 섞어서 만들었고요. 중개 보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주택의 중개에 대한 중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줄여서 시도, 그래서 시도조례로 정한다. 맞는 거죠? 주택일 때는 조례가 있고 조례가 시도조례. 우리는 시도 그러면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요네 가지 줄여서 시도 이렇게 부르는 거. 1번 맞고. 2번, 주택 외 중개 대상물에 대한 중개 보수는 중개을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쌍방으로부터 합산하여 받을 수 있는 중개 보수 한도는 거래 금액이 1,000분의 9 이내이다. 뭐가 틀렸을까요? 한도는 일방으로 판단해요. 쌍방으로부터 합산해서 받을 수 있는 이게 아니라 합산이 아니라 일방. 한쪽으로 받는 그 한도가 상가는 0.9%, 1,000분의 9. 주거용 오피스텔은 매매기한 0.5%, 임대차 0.4%. 그러니까 주택 외라고 무조건 0.9%. 그건 아닌 거죠. 상가, 주거용 오피스텔 나눠야 되고, 그리고 합산해서 받는 게 아니라 일반. 그래서 2번 틀렸고 답은 2번. 와, 이런 것도 어렵다. 어렵네요. 3번. 건축물 중 주택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이 중개에 대한 중개 보수율을 적용한다. 주택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주택이죠. 이따가 정리해 볼게요. 3번도 맞고. 4번. 개공은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를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맞죠?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이 매도의뢰인, 임대의뢰인. 맞는 거고요. 그러면 계약금 등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는요? 매수 임차의뢰인, 취득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거고.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는 매도, 임대의뢰인, 이전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청구의 상대방이 바뀌면 안 되고요. 4번 맞고. 5번. 주택의 경우 중개 보수는 중개 내용에 따라 매매 기한, 임대차 등으로 구분해서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택은 세분화가 돼 있다. 그런 말이에요. 맞죠? 주택은 규제가 세니까 매매 기한, 임대차 등 이렇게 세분화가 돼 있잖아요.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과 같은 역할을 하니까 세분화가 돼 있고 그 밖의 주택의 상가는 세분화가 안돼 있고 상가는 매매건, 임대차건 0.9%. 세분화가 안돼 있으니까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은 세분화가 돼 있고 답은 2번이고요. 복합 건축물, 그러니까 상가 주택인 거죠. 뭐 1층은 상가, 2층은 주택, 뭐 그런 거. 그러면 건물 전체를 거래할 때 면적을 비교하는 거예요. 주택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다. 그러면 주택이에요. 주택 면적이 같거나 크면 주택. 주택 면적이 2분의 1 미만이면 주택 외. 자, 주택 외 면적이 2분의 1 초과, 주택 외. 같은 말이에요. 주택 면적이 2분의 1 미만이면 주택 외 면적이 2분의 1 초과인 거야. 같은 말이에요. 이제 주택 면적이 정확하게 2분의 1, 그러면 주택. 주택 면적이 같거나 크면 주택인 거다. 첫 번째 거, 요거를 외우고 계셔야 돼요. 주택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주택. 그리고 주의사항은 건물 전체를 거래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만약에 상가 부분만 거래하면 상가, 주택 부분만 거래하면 주택. 건물 전체를 거래할 때 면적을 비교해서 주택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주택인 거다. 오늘은 여기까지. 송빠!